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을 보면은, 자, 그럼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자, 우선은 광의의 부동산. 자, 여러분, 광의를 가끔 우리 출제를 할 때 보면 이 말로 또 출제를 해요. 넓은 의미, 광의를. 넓은 의미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이 넓은 의미 부동산은 협의. 그러면 협의는 뭐죠? 그럼 또 출제를 하게 되면 또 좁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4년 전에는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 이렇게 또 출제를 했어요. 이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준부동산이 또 나오는데 좁은 의미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의제 간주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준부동산은 22회 4년 전에 출제했고 올해 시험에도 또 출제했어. 개념. 그러니까 항상 기본 개념은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거든요. 협의 부동산의 준부동산을 대해서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 한다. 이것도 출제하고요. 협의 부동산 개념도 출제하고요. 기본 개념을 물어요. 개념. 자, 그러면은 이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인데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이 민법 우리가 제99조 제1항입니다.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는 협의 부동산이 나오는데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이 지문은 또 22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22회 시험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또. 기본 개념을.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그러면은 협의 부동산은 토지는 땅이잖아요. 이 토지와 뭘로? 정착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정착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정착물인 건물을 공부하고 있죠. 정착된 물건이죠, 땅에. 그래서 이 정착물, 이 정착물을 보면은 정착물을 보게 되면은 개념. 정착물에 있어 개념은 원래는 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정착물이라고 해요. 정착물.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가끔 이제 시험에 우리 보면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요. 사회 정착된 물건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인데 사회 경제적인 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이 토지에 부착, 토지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이 부착됨에 따라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이 지문을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하는데 15회, 17회 시험에 출제를 이 지문만 두 번 했어요. 개념은.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정착물 개념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지문을 우리는 자주 출제한다는 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 물건인데 그럼 정착물의 종류에는 우선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인데 그럼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또 토지의 일부.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독립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건물, 주택이라든지 상가 등의 건물이 바로 대표적인 건물. 건물 같은 게 있고. 자, 여러분,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인 방법. 자, 명인 방법은요, 소유권, 내 거, 내 거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습법상, 관습법상의 권리를 나타내. 자, 여러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인데, 자, 그러면은 이 명인 방법이란 건 뭐냐 하면요, 산에 수목,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 내 거다 하려면 거기 표철비, 홍길동 표철 딱 나무 붙이는 거야. 그럼 그 나무는 내 거. 그게 내 명인 방법,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것은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죠. 뭐 그에 많죠. 또 소유권, 보전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여러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여러분, 수목의 집단이 임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예? 수목의 집단이 임목이고요. 우리가 이거 등기죠. 등기는 명인 방법과 달라요. 명인 방법은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고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 이건 명인 방법은 불완전한 공시수단,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완전한 공시수단인 등기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이제 여러분이 완전한 공시수단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럼 토지에 일부러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여러분, 제주도 가면 많은 게 뭐예요? 돌담. 여러분, 여기 밖에 보면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그러면 여러분, 교량 있죠? 교량. 또 터널. 우리 보면 터널도 있나요? 교량, 터널. 또 축대. 축대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거 다 있고. 또 토지 위에 있는 나무. 토지 위에 있는 나무. 수목. 또는 단연생 식물. 단연생 식물. 이런 것은 뭐로 본다? 네, 종속정착물.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부동산의 정착물, 종속정착물로 간주돼서 어떻게 돼? 부동산 우리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속정착물인데,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게 있겠지. 그럼 정착물인 것도 있지만은 정착물이 아닌 거. 아까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인데,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물건, 대표적인 게 뭐죠?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판잣집이란지. 여러분, 여기 나무는 뭐가 돼요? 나무는 정착물인데, 요게 붙었죠. 가식중. 가식중인 수목. 자, 나무는 나무인데 가식중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현재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해요. 그럼 임시로 심어놨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다 없다? 없지. 계속성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뭘로?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네? 그 농촌에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농촌의 비닐하우스 여러분 보면 그거 또 해서 다 또 심을 수 있잖아요. 저 설치할 수 있잖아요. 농촌의 비닐하우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때문에 많이 없어졌대요. 공중전화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 또 컨테이너 옥탑방.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던 옥탑방에 컨테이너 만든 옥탑방 있죠. 그것도 언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예? 이런 건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으로 봐. 동산. 뭐 많지 뭐. 정착물인 거 아닌 거인데, 독립정착물 시험에 이렇게 정착물 중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이거 2년 전에 출제했어. 25회 시험에. 답은 국어였어. 국어는 지목이거든요. 여러분 밭에 보면 도랑 있죠? 그게 국어인데 그걸 출제를 했어요. 국어는 종속 정착물인데 그 국어를요 올해 시험에 또 냈어. 올해 시험에 국어의 개념을 냈어. 도랑이잖아요. 그 도랑이 뭐냐? 일정한 용수를 위한 배수, 용수 그 갖춘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부지인데 그걸 쉽게 하면 도랑인데 이걸 개념을 원래 출제했어요. 그것도 지적법에서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우는 용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알아도 부동산 학교는 30% 끝난 겁니다. 자, 우선은 요 정도 정착물인데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거기 봤더니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 여러분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우선은 네 가지 보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그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우리한테 여러분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지장이 있느냐, 물리적 손상 유무, 기능, 효용에 지장 유무, 요걸 봐야 돼. 물리적 손상 유무, 기능 효용의 지장 유무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지. 자, 여러분 저 벽시계는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더라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저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뭐죠? 동산입니다. 동산.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이 수도꼭지를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꼭지가 없으면 화장실 물을 이용 못해요. 소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능에 지장을 주죠. 그럼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정착물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인데 자, 여러분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네?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게 있어요. 뭐 설치하죠? 돈 여러분 별도로 줘야 돼. 분양 가격이 안 들어가요. 별도로 줘서 설치하는 게 샤시. 샤시인데 그 샤시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샤시도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정착물입니다. 예. 그런 건 정착물. 예.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분양받아서 1년 어? 잠시 들어가 살다 팔 거다. 그럼 샤시 좋은 거 해야 되면 나쁜 거 해야 돼요. 비싸게 할 필요 없잖아요. 평생 살 거 아니면은. 그 샤시도 가격 차이가 심해요. 예? 어느 제품을 쓰냐? LG 거 쓰냐? GS 거 쓰느냐? KCC 거 쓰느냐? 여기 있잖아요, 회사. 대기업 거 품질 좋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가격 차이가 심해요. 어느 걸 쓸 거냐? 그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살 때 그런 거 안 보죠? 가서. 구조만 봅니까? 우린 그런 것도 다 보는데, 어느 제품인가?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 임대용 건물주, 여러분, 임대 사업자 등록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해요. 1호. 예? 법 밖에서. 그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분, 임대 수입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 다세대 주택을 사서 임대를 줘도 다세대니까 몇 개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할 때, 공실률이 적어야 돼. 점유율을 높이고.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임대용 건물의 가치가 높아요. 그럼 임대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대인이 어떻게 돼요? 설치한 물건이 있어요. 세탁기, 예? 또 컴퓨터, 예?
에어컨, 침대 뭐 이런 거 설치를 해요. 그건 임차를 이사 갈 때 못 가져가요. 그 대신 임대료가 좀 비싸지.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 월. 근데 그 설치는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그 설치한 그 비용을 까면요, 임대료 60 받을 거120 받으면서 그걸 딱 얼마 1년 지나면 그 어떻게 설치 물건 다 빼. 임대료 비싸게 해서. 그리고 한 그게 4, 5년 쓴다. 그럼 4년 동안은 어떻게 돼? 버는 거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공실률이 적으면 또 팔기도 좋아. 임대료 요 평균 얼마 딱 보여주잖아. 임대료 평균 얼마 온다. 가치가 높고 또 올리는 거야. 부동산 매매할 때 자기가 10억에 샀는데 팔 때는 13억에 팔 수도 있고 임대료 수입도 별도 얻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뭐. 네. 자, 그래서 이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포에 우리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임대 사업을 다세대 주택 매체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쌀 때 사줬지. 쌀 때 사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 건물의 가격만 해도 5억 올랐어. 임대료 수입은 약간 올랐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임대료 수입도 오르고 가치도 높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도 있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인데 여러분 그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또는 임차자 정착물인데 이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 상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데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다. 그럼 그 진열대는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건 임차인 정착물이에요. 그런 거라.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보면 아까 샤시는 정착물인데 샤시 말고 있어요. 여러분 뭐 설치해라. 샤시 말고 또 뭐 커튼. 커튼 해놓잖아요. 커튼 같은 거. 예? 커튼 한데 그 이사 갈 때 커튼은 가져갈 수 있어. 예? 예? 그건 임차인 장착물이야. 커튼 같은 거 가져갈 수 있어. 예.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임차인 장착물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 정착물은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 얘기죠. 자,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려면요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럼 예? 여러분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하려면요 아무거나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이 준부동산인데 공시는 제3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했지만은 사회 일반적인 관념상 이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이 있어요. 그럼 특정의 동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특정의 동산 2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은 20톤 이상,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여러분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뭐 하냐면 등록을 해요. 20톤 이상의 선박, 또 임목은 등기를 해요. 공장재단,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인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두 개는 등기를 해요. 또 어업권, 광업권은 등록 대상 권리야. 권리,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건 다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원래도 개념이 나왔잖아요. 등기 준부동산은 등기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서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맞죠? 그런 형태로 개념을 문제 출제 올렸습니다. 20,
이해도 출제를 23회 시험이 20 우리가 2회 시험 그리고 올해 27회 시험에 또 용어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률적 개념 요거지 뭐. 그래서 이 정도 개념도 앞에서 배우셨던 기술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요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매년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19페이지 밑에 보면 다시 한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용어, 우리가 1교시 때 우리 수업을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8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복합 부동산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뭐라고 했죠?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내 표현한 개념이죠. 그거 원래 출제했고, 요 개념과 뭐는 또 달라요?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 또 다릅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27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복합 부동산은 11회 또 올해 시험에 또 출제했어. 개념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그럼 복합 부동산은 이 얘기입니다. 토지상의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죠?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죠. 예를 들면은 건물이나 나무를 의미하는데, 그럼 이 토지와 정착물인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뗄래야 뗄수 없어. 토지 나무도 나무를 없애지 않는 한 뗄래야 뗄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돼 있습니다. 항상 결합. 자, 여러분 부부의 혼인관계, 여러분 부부가 혼인했어요. 그럼 부부의 혼인관계는 뭐해? 사망이나 이혼하지 않는 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이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토지와 토지상의 건물 서로 뗄래야 뗄수 없어. 왜? 철거하지 않으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니. 그래서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뭐한 상태? 이렇게 결합된 상태 그대로,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거래 활동, 부동산 평가 활동,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 그 개념을 27회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용어죠. 자, 20페이지로 오시면은 토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 토지의 용어가 또 출제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내년 여러분 시험 치는 28회 시험에요.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 용어 중에 여러분이 택지가 있거든요. 택지. 자, 택지를 보면은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그리고 공업용 공장.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린 전문 용어로 택지란 말이에요. 택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택지 개발한다,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 예정 지역 지정한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 택지란 용어를 진짜 많이 우선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택지. 택지란 용어인데, 그래서 택지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비슷한 거. 건축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게 돼. 건축법인데, 이 건축법상 뭐와? 대지. 건축법상 대지는 이거거든요. 한자로 쓰면. 건축법상 대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얘기해요. 그럼 건축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인 이 대지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가 비슷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에다가 이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걸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그럼 부지는 택지보다는 넓은 개념이에요. 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포함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지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용도, 어떤 특정 활동 목적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인데 바닥 토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특정 활동 목적 용도에 제공됩니다. 그러면 건물용 부지,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공장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부지만 붙이는데 거기에 도로용, 철도용, 하천용은 건축할 수 없어요. 건물용, 종교용, 체육용, 공장용 건축할 수 있죠? 둘 다 포함해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없는 토지 다 포함한 게 무슨 개념? 부지. 그 얘기입니다. 부지. 하여튼 용도라는 건 꼭 용도에 제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5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4번, 5번은 요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4번, 5번은 도로 조건. 자, 4번, 5번은 이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 자, 그러면은 이 도로 조건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렇게 B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이 B라는 토지 소유자가 A라는 토지 소유자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 토지를 우리는 뭐 또 뭐라고 하냐? 맹지. 맹지야. 또 우리 맹지를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해. 최근 10년 동안 한 4번은 출제했죠. 맹지. 맹지. 그 맹지는 A라는 사람 토지를 통해서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도로와 접해야 되니까 가격이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싸요. 싸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 감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상에는요, 뭐가 발생한다? 토지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가 발생. 그럼 가치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도 낮고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맹지상에는 가치도 상당히 낮지만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맹지상에는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출입을 할 때는 뭐야? A라는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데 그때 뭐를 지불하는 거야? 지료. 영 얼마 주겠다 뭐 해서 조그만 통로를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있어. 맹지 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된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정됐으니까 생기면은 이제 맹지가 아니지. 도로에 접하면 맹지가 아니잖아요. 맹지가 아니에요. 도로에 접하면 그러면은 도로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죠. 예? 건축 허가 나고요. 난다는 것은 가격이 뭐다?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이 맹지 지목이 맹지가 밭이었는데 도로에 접하면 이제 밭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뭘로 형질 변경해 주는 통보와 그럼 빨리 전에서 뭘로 대로 변경을 해서 간주 추세서 내고 그럼 가치가 전일 때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 했다. 근데 대로 갔더니 150만 탁 뛰어버리는 거야. 건축 허가 나니까. 그럼 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맹지 동호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맹지만 찾아서 개발 언제 될 건가 보면서 아, 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토지는 어떻게 우리 주식하고 달라요. 토지는 딱 사서
너부터 기다려야 돼. 개발 1년 뒤될 수도 있고 10년 뒤될 수도 있지만 바로 될 수도 있어. 누구에 따라? 끝발에 따라. 끝발. 아니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힘이 있느냐? 예산 같은 거 따와야 되니까 힘이 있나 없나? 그 지역 시장에 관심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상당히 좌우되고, 또 대통령이 고향이냐 아니냐? 대통령 고향은요 알아서 해줘. 여러분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해 진짜 도로 안 좋았거든요. 딱 대통령 때 밑에 알아서 예산이 착착 내려가. 그때만 어떻게 돼? 도로가 끝내주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뭐 추모할 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김해 진영 들어간 그쪽 있죠. 그쪽 도로가 고속도로고 도로가 팡팡 뚫려놨습니다. 그거 못하면 평생 욕도 먹어요.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되니까 무안 보세요. 도청 내려가지, 공항 내려가지. 도로 뻥뻥 뚫려놨잖아. 광주에서 무안까지 뭐 40분 내려가는데 잘 뚫어놨지. 안 하면 요것도 먹어. 평생 요것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내년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예? 뭐 언제 빨리 할지 늦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는 있어. 예. 선거할 때 누가 나오는 거 보세요. 고향 어디인가. 그저 개발되니까 우리는 다 봐. 고향, 이 사람의 어디고야. 이 사람 되면 도로를 보죠. 어느 쪽으로 개발할 것인가. 예측을 해야지. 투기가 닿는 투기 아니야. 그럼 예측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예측도. 근데 그게 아까 했죠. 빨리 개발될 수도 있고, 늦게 개발될 수도 있어요. 맹지를 잘 사야 돼요. 우리 교수님 중에 맹지를 10년 전에 샀는데요. 예? 충청남도 금산에 샀는데,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안 팔려. 가격 안 올랐어. 개발된다고 했는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아, 뭐로 금산에 사냐. 나중에 나무도심한테. 그래서 이행강제금 때 되면 더 나무 심고 관리해야 되고, 골치 아프지. 팔려고 내놔도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번은 맹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이렇게 좁아. 여러분, 저 자동차 한대 정도 다닐 정도로 사람 둘 하면 딱 맞지. 장소 한 대니까. 이 정도 도로.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도로와 접속면을 가려. 도로와 접하면 건축은 할수 있겠지. 예? 건축은 할수 있는데 이때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이냐. 여러분, 위에 있는 요 대와 다릅니다. 여기는 흙토변이고 여기는 뭐죠? 옷이변자야. 옷이. 요거는 요것도 되긴 된대. 되긴 된대. 요거는 자루대자라고 해요. 자루대자. 그래서 자루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 좁은 통로가 무슨 모양? 자루 모양. 자루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지. 자루형이라고 생. 자루라는 말이 꼭 나오게 됐어. 그런데 여러분 28회 시험 치는데 28회 동안 27회죠. 27회 동안 이건 한 번도 안 내. 우리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건축학은 아는데 안난걸 나게 만들어서 가치 높이는 거. 이게 우리 중개사가 할 일이야.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이런 걸잘 연구해야 돼. 민법 제219조 공법을 잘 연구하면은 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규제를 풀어야 돈이 되고 개발하냐. 이렇게 돈 되는 거야.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진짜 공부 잘 돼. 나중에 공법이나 민법 배우면 맹지는 많이 듣는 용어예요. 그래서 시험이 중요합니다. 자, 맹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필지와 핵지가 나오죠. 필지는 또 시험에 또 단골 용어 필지나. 자, 우린 또 시험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엔 또 필지가 중요해.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귀에 듣죠? 몇 필지 토지 가지고 있느냐, 막. 예, 실제. 예? 근데 면적과는 관계없어. 여러분, 1필지 토지 똑같은 사람, 나는 1필지 있다, 너도 1필지 있다. 우리 면적 같네. 아니야.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좁은 면적일 수도 있고, 넓은 면적일 수도 있어.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뭐냐?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는 거냐?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적인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여기가 여러분 이 산 21번지, 22번지, 23, 24, 25, 뭐 26, 27 뭐 이렇게 주어지면요. 요거 예를 들어 요거. 여기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토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지번이라고 해요. 지번. 그러면 이렇게 하나야. 21 하나의 이 지번으로 이 둘러싸인 이 토지를 필지야.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벌써 세 번 출제했어. 그것만.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내는 필지라고 한다. 무슨 단위? 등록 단위.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나타내서요. 한 개 권리를 구분하니까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 주는 개념이 필지입니다. 자, 그리고 핵지는 가격 수준. 자, 이건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죠.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을 획지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3억이다. 그건 가격. 가격은요, 한 물건의 값. 가격.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동 전체의 가격을 평균했더니 3억 3천만 원이다. 그럼 3억 3천만 원이 가격 수준. 그럼 한 물건의 값은 가격이고 여러 물건의 값을 평균한 게 뭐다?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토지, 여러분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획지를 출제할 때는 이 지문을 반드시 출제를 해요. 획지를 낼 때는 요 지문을 반드시 출제. 22회 시험에도 출제잖아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다면 뭐다? 획지.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획지 개념. 거기에 보시면은, 자, 다음은 얘기죠. 그럼 택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택지 조성했거든요.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을 안 해. 왜냐하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 건축하더라도 분양이 안 될 것 같고, 이자 부담만 많을 것 같고, 기다리자. 그러면 뭐가 있어? 건물이 없는 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없는 택지를 뭐라고 하냐? 자, 여러분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나지라고 해요. 나지. 근데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야.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 2년 전에 출제했죠. 25회 시험에 나지 건부지 개념 비교하는 걸 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겠지. 그러면 이 건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뭐라고 한다? 건 부지다. 그러니까 건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 그러면 건물이 서 있는 부지거든요. 그러면 이 나지는 택지상의 건축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본이 토지 보상평가지침 제3조의 5를 보면은 나지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 지상권, 건물이 있을 경우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 건물이 있어야 지상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다. 사용 수익 제한이 없다는 건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입니다. 그래서 나지의 지목은 뭔지 아세요? 나지의 지목은 저기 택지에 주거용 상업용 주택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지목이 돼야 그 지목이 뭐다? 돼. 이런 대자입니다. 이게 지목 돼야.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국토 중에 지목 돼가 되는 게한 5%밖에 안 돼요. 전 국토에 주택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전 국토에.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 비쌉니다. 예? 판교 우리 개발할 때요.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상일 때 대가 평균 얼마 보상인 줄 아세요? 그 수용할 때 대는 평균 170만 원 보상해줬어요. 평당. 그런데 뭐는? 임야는 30만 원. 전, 아시죠? 70만 원. 답, 80만 원. 대가 비싼 거예요. 네, 대가 비싼 근데 주거용 상업용일 수도 있지만 공업용은 무슨 거냐면 지목이요. 공장 용지야. 공장 용지 지목.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또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많이 듣는 용어가 있어. 뭐를 드냐?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 나대지라고. 여러분 귀에 많이 익은 용어가 나대지, 나대지를 많이 익었지.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뭐로? 대로 되는 토지를 나대지, 건부지는 건축물에 서 있는 부지. 자, 여러분 일필지 토지. 여러분 일필지 여기 아까 일필지 요 토지에 건물을 꽉 메어서 못 짓거든요. 예? 여러분 건물 연결해서 못 지어요. 건물 사이에 뭐가 있어? 땅이 있잖아요. 일필지 토지에 건축물을 꽉 메어서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일필지 토지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건폐율이고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게 용적률. 각 층마다 면적 다 대주면 용적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이 건축물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이 바닥 면적이 있어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 공지란 말이죠. 공지.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 사이에 있는 땅이 공지예요. 그럼 공지는 왜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지진, 우리 요즘 많이 용어 나오잖아요.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야 될거 아니야? 아, 건물 나와서 빨리 피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땅이 피해야 될거 아니야? 재난 등의 피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 해야 되고 또 일조가 있어. 햇빛 일조 등에 있어서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일정 면적 부분의 그 토지를 뭐라고 하냐? 공지라고 해요. 공지. 쉽게 얘기하면 건축법상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공지가. 자, 공지는 그렇고 그럼 소지란 게 있거든. 소지.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야.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쉽게 얘기하면 논, 밭, 임야, 이런 거지. 논, 밭, 임야를 수용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지하면 쉽게 얘기하면 논, 밭, 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소지에 개념 우선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공한지가 나오죠. 공한지.
자, 공한지는 공지와는 서로 뭐한 개념? 다른 개념. 공한지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요, 이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거. 요 공한지도 택지. 그럼 공한지도 택지면 어떻게 돼요? 택지는 이런 공한지가 택지면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근데 건물 안 지어요. 건물 안 지어요.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토지 가격,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 장기, 시험에 꼭 이만이 나와요. 장기에 걸쳐서 버려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장기에 걸쳐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꼭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듣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도 한번 들어봤죠. 유휴지라는 용어. 유휴지 대체. 뭐 유휴지도 투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어. 이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 말 그대로. 자, 우선 21페이지 밑에까지 설명했고요. 잠시 쉬고 22페이지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는 후보지 이행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